쓰레기 줍는 해파리. 바다 위에 떠있는 엄청난 쓰레기. 하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70%의 해양 쓰레기가 해저로 가라앉는다는데, 특히 파도에 의해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은 더 치우기 어렵겠죠? 그래서 개발된 이 젤리피쉬봇. 6개의 인공다리를 이용해 마치 해파리처럼 움직이면 몸 주위에 작은 해류를 형성.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을 몸 안에 가둬둔다는 거죠. 부피가 큰 쓰레기는 집게 역할을 하는 다리로 잡아올리고 협동도 가능. 필요한 전력량도 적고 소음도 거의 없어 해양 생물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다고 하네요.